다니니까 침만 자꾸 흔질만 들고 죽었잖아. 그랬는데 얼굴이 근심을 가득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?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해요? 사모님은 복이 없습니다.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? 내가 집을 세채고 요번에 땅도 잘 파는데 왜 그런 소리야?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요? 얼굴에 쓰여져 있잖아.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가졌다고 할 게 없어요. 한 척도 모르고 밤새 안녕입니다. 그렇게 악담을 딱 들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잖아. 가뜩이나 안 좋은 내가 더 안 좋아져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가 가진 그 나는 그 운세는요 내 얼굴에 쓰여져 있고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려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그때 가지면 뭐 할게요.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는데 욕심내 바이야 소용 없잖아. 가지고 갈 거 하나 없는데 세상에 그냥 빌린 돈 1,000,000원 남한테 홀로 못 갚았다고 죽는 사람이 어딨냐고. 그래 지 목숨이 1,000,000원밖에 안 되냐고. 그냥 죽으려면 내가 뭐라서 곱게 혼자 죽으라고 했죠. 조용히 애를 끌고 가지 말고. 아셨죠? 자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늙어진다고 했잖아. 그게 바로 뭐예요? 일소일소일로일로입니다.